이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는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굉장히 절친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암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요, 얼굴이 상당히 두툼하죠? 두툼해요. 몸도 그렇습니다, 몸도. 곰을 닮아서 진짜. 팬더 곰을 자꾸 비유를 하는데 팬더 같진 않고요. 팬더는 착하잖아요. 착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음흉한 얼굴입니다. 두꺼비상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음흉해요. 음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 색이 약간 어둡습니다. 자, 얼굴 색은 어두운데 이 살이 굉장히 후덕하죠. 후덕하면서도 몸 전체도 아주 살이 좋아요. 살빼듬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형입니다. 토형. 흙을 닮은 토형은 살빼듬이 좋아야 되고 얼굴도 넙대대해야지 제복이 많습니다. 제복이 제일 많은 유형이 바로 토형이에요. 토형. 흙을 닮은 성격이다. 그러니까 흙을 닮았기 때문에 중화의 공이 있습니다. 중화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서 어느 것과도 어울릴 수 있는 중앙에 있는 기운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 또한 내가 공격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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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신중하잖아요. 대만을 벌써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아마 12번은 더 공격을 했을 것인데 그만큼 신중합니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계산 속에 이루어져 있는 계산된 행동이 깔려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속을 모릅니다, 토형은.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파봐야 할 거 아니에요. 땅이 얼마나 깊어요. 물도 깊지만 땅 속은 어떤 게 있을지를 몰라요. 그것이 토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시진핑의 얼굴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 하나? 푸틴하고 마찬가지. 귀가 눈썹 높이만큼 있어요. 굉장히 높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귀의 높이가 눈썹 높이까지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뇌, 이 두뇌의 활동이 비상하다는 증거거든요. 네. 집안에 뭐 배경이 특별한 거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중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내가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인물이 아니죠. 거기에 일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귀도 한몫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은 신중하고요. 신중하고 대담한 성격입니다. 이 시진핑의 얼굴에서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또 이 눈입니다. 각이 졌죠? 네. 각이 졌죠? 삼각안이라고 합니다. 삼각안. 이 삼각안은 집념이 어마무시한 살기의 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보통 삼각안은 그 사령관, 뭐 육군이 됐든 해군이 됐든 미국이나 한국이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령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눈동자를 보면 이 삼각안을 하고 있습니다. 군 통수권자나 대통령이나 중국에서는 이 주석이라고 하는 위치나 군에서의 최고의 사령관이나 전부 다 최고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살기가 필요합니다. 그 살기의 대표가 바로 삼각안이에요. 네. 무서운 눈동자입니다. 가관이에요. 삼각안. 네. 자, 코, 준두, 콧방울 두둑하죠. 어떻게 보면 콧방울이 빈약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살빼듬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 마음 씀씀이는 푸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푸틴하고는 많이 달라요. 어느 정도 사람들과 좀 쉽게 사귈 수 있고 친구도 많은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푸틴보다는 훨씬 낫죠. 그리고 이 코는요, 말과 행동이 상당히 신중한 코에 해당이 됩니다. 어설프게 생각하고 어설프게 행동하는 그런 가벼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눈매는 좀 상당히 부드러운 편입니다. 눈매는 부드러워요. 이 눈썹은 좀 빈약하죠. 눈썹은 빈약하지만 그래도 눈동자에서 눈썹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까 푸틴하고는 정반대죠. 푸틴의 경우에는 많이 붙어 있었고 이 시진핑은 많이 떠 있죠. 떠 있는 부분이 시진핑에게 있어서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명상이기 때문에 잔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눈썹이 눈하고 너무 붙으면 안 돼요. 무서운 기질이 거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젊었을 때의 사진입니다. 별반 차이는 없는데 수더분하게 생겼어요. 그죠? 잘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수더분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눈동자 역시 가관이죠. 얼굴에 좀 많이 있네요. 그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검버섯 비슷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웃고는 있지만 찰색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이 눈동자가 자 이렇게 눈을 떴을 때는 약간 멍한 눈동자 같기도 한데 이 눈동자를 보면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닙니다. 요거는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딱 정면을 응시하면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매서워요. 네. 굉장히 매섭고 무서운 눈입니다. 이 눈이 집중을 하면서 볼 때는 눈빛이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다만 눈빛은 안정이 돼 있어요. 국가의 주석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파워가 눈빛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는데 보통 이런 눈빛은 군중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양반도 아까 푸틴하고 마찬가지로 하관이 빈약해요. 하관이. 자 여기요. 그죠? 하관은 50대 이후인데 적어도 60부터가 이 입술이라고 보면 이 하관의 주인은 누구예요? 입술입니다. 턱이 아니고 입술이 빈약하다. 들어갔어요. 살짝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기가 풍요롭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아까 푸틴은 여기가 굉장히 짧았고 상대적으로 빈약해요. 심한 거는 아니에요. 푸틴보다는 좀 나은데 그래도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푸틴하고 시진핑이 얼굴이 나오면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앞으로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 되시는데 70이 지나면서부터 얼굴이 찰색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거무스름합니다. 거무스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운기와 운세가 안 좋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의 경제가 중국의 경제가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 또한 지금 시진핑이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로 맞상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하면 할수록 불리할 텐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부딪혀봐야 득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조심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만약에 지금의 양상대로 간다라고 하면 시진핑의 계획들이 전부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왜요? 참 돈 욕심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준두에 살빚음이 많아서 돈은 엄청 많을 거예요. 돈은 엄청 많을지는 모르지만 적당해야 됩니다. 적당해야 돼요. 이 말년이 60 이후로 본인이 평탄해지고 인생 말년을 행복하게 대우받으면서 살려면 하관이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풍요롭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이 따라야만 됩니다. 동북공정 한다고 한국의 문화를 중국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면서 중국이 최고다. 한국은 종속되어 있는 나라였다. 한국 사람 알기를 참 무섭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운세 꺾어집니다. 뉴스 많이 보시겠지만 시진핑의 얼굴을 보면 중국 나라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나라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시진핑의 얼굴은 70이 딱 지나게 되면 하강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전부터 꺾어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돈이 많고 워낙 중국이라고는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여운은 있을 거야.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나 한 만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펼쳐지는 운명과 운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분명한 건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것이다. 단 시진핑의 얼굴은 이제 운세는 꺾어진 지 1, 2년은 됐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왜요? 찰색이 너무 어두워요. 저는 젊었을 때 나이 먹어서거든요. 찰색이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눈썹보다 위로가 있죠. 머리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는 가운데 부분이 절정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안으로 살짝 들어갔죠. 관골이 나오면서도 턱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일직선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살짝 나온 것도 아니고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마보다도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말년은 안 좋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까지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운이 꺾어진다.
당장 지금 내년 그렇게 하는 말씀 못 드려도 운세는 꺾어졌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참고를 하셔야 돼. 무서운 눈동자입니다. 이 눈동자가 가관이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하는 거. 네. 얼굴이 수더분하게 생겼다고 허허 순하게 본다, 착하게 본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성격이 어떤지, 저런 모습은 성격이 어떤지 참고를 하셔서 좋은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